자, 세계 1등 미남 두 팀 가운데 어떤 팀을 선택할 것인지. 자, 처음엔 음치일 것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갈수록 이분이 진짜 실력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1등 미남이 선택한 팀은 바로 축하합니다. 김경호 팀! 김경호 팀! 좋아해야죠, 좋아해야죠. 좋아해야 되는 거야. 일단 좋아해야지. 아, 지금 좋아해야 되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김경호 씨. 좋아해야 되는 거야, 지금? 김경호 씨 많이 불안하세요? 앞서 확신했다가 틀렸잖아요, 저.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서문탁 씨 팀은 남은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희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죠.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파트너는 연신내 커피 프린스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봅시다. 그렇죠. 가봅시다. 어, 굉장한 모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 선택을 두 팀 모두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경호 씨는 세계 1등 미남의 서문탁 씨는 연신내 커피 프린스를 선택하셨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존박 오빠의 6촌 여동생 유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실제로 6촌 여동생이신 거죠? 저희 어머니 사촌 오빠의 아들이 존박 오빠입니다. 아하. 근데 정말 아쉽게 탈락하셨거든요, 사실. 후회하실 겁니다. 어, 후회하실 거다. 과연 어떤 팀이 후회를 하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존박의 6촌 여동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최종 선택을 받은 두 파트너의 무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경호 씨의 파트너로 지목된 세계 1등 미남은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음치는 좀 과했네요. 실력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럼 세계 1등 미남의 솔로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 나의 파트! 너! 아니, 만약 저 친구 아니면 나는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아, 너무 궁금하다. 뜸들이는 게 불안하다, 이게.